아, 왜 늦게 와? 아, 왜 늦게 와? 빨리 앉아, 이것들 죽을래? 죄송해요. 에. 4시 반까지 왔어요. 진짜 빨리 4시 반. 앉아. 주기 좀 말아주세요. 앉아. 친구야, 예준이? 같은 반이야? 응, 그래. 앉아. 앉아. 저번 시간에 하던 거 꺼내세요. 야, 너 저번 시간에 왜안 왔어? 저안 한다고 했어요. 내가 안 한다고 했나? 아니, 맨날 했잖아요. 내가 한다고. 제가요? 네. 전 아닌데요? 첫시간이었어요. 아니요, 저는 빨간 날에 개념이 없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언제요? 금요일 날. 금요일 뭐요? 추석이요. 아니, 추석. 추석이요? 작년이요? 아니, 쌤 있잖아요. 안 쉬었어요, 그때. 근데 왜 네 맘대로 쉬어? 물어보지도 않고? 이홍기 어딨어? 몰라? 친구 아니야? 아니요. 아, 아니야? 야, 걔 핸드폰 뺏겼다며. 홍규 핸드폰 뺏겼다며. 기요? 응. 구라야? 그럼 네가 같이 구라 친구네? 저요? 어. 아니요, 저요. 아니 선생님, 저는 진짜 어디 있는지 모르고 가족 약속 있었어요. 그래서 홍규가 4층 PC방에 있다고 일렀어? 네. 아니 어, 진짜 있어요. 잘했어. 꺼내세요 빨리 책. 빡치게 하지 말고 빨리 꺼내세요. 그 오늘 42번부터 할 겁니다. 42번. 42번. 늦게 오지 마라. 왜 늦게 오니? 4시 수업도 아니고 5시 수업인데 왜 늦게 와? 늦게 오지 말겠어? 대답 네. 네, 가겠습니다. 42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빨리 펴봐. 10페이지야. 네, 10페이지. 자, 내가 그 여러분들 위에 나와 있는 전치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3형식 동사들 형광펜 치고 별표 5개 친 다음에 암기하라 그랬죠.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친구들 전치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3형식 동사들 이런 친구들 잘 기억해 놓으라 그랬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은 전치사를 쓰면 돼? 안 돼? 안 돼. 이제 fake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 정민아? apology. apology. 진영, apology 무슨 뜻이야? 네. apology 무슨 뜻이야? 그치. 접근하다, 다가가다라는 뜻인데, 이 접근하다, 다가가다라는 뜻이 마치 이제 뭔가, 뭐뭐에 접근하다, 다가가다인 척 하려고 전치사 to를 쓰지만 사실 얘는 fucking fake라 그랬죠. 그래서 to를 쓰면 안 된다고. 왜? 타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를 바로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 됐어? 타동사는 목적어 쓸 때 전치사 써, 안 써? 왜 써요? 네? 왜 써요? 쓰러. 제가요? 네. 되게 당당하네. 야! 자동사가 목적어 쓸 때 전치사 써야 된다 그랬지. 그치? 그 다음에 타동사가 목적어 없이, 목적어 바로 갖고 나오는 애들이잖아. 전치사 없이. 없이. 제가 쓰라고 했어요? 아니요. 됐어요? 오늘 왜 이렇게 다 기운이 없어? 수요일인데? 죽을래? 수요일이라. 수요일이라. 왜 늦게 왔어? 학교. 학교? 뭐? 얘네 핸드폰 하고 연습하다가 조용했는데 마치 끝나고 쌤한테 앞에서 청소하다 왔어. 니 잘못이네. 정들도 안 했는데 그냥 끌려서 청소했어. 왜 끌려갔어? 누가? 근데랑 힘들어도 참고 해보자. 알겠어? 네. 응, 그래. 같이 한번 해봅시다. 42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42번. 그 내가 하나만 해줄게. 하나만. 잘 봐. 지금 우리가 몇 형식 보고 있어? 3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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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해석 어떻게 하라고? 을. 한다. 잭. 끝냈어요. 뭐를 끝냈어요? 그의 일을 빨리 끝냈어요. quickly. 부사. 가로로 묶고. 그 다음에 with부터 전명구. 가로로 묶으세요. 어디까지? play까지.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목표로, aim, 목적, 목표. 그 우리 급식들이 많이 하는 게임 중에 FPS 중에 벨로란트인가 발로란트인가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급식들도 오버워치 하는 사람 있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임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FPS에서 샷발 좋은 애들을 뭐가 좋다고 그래요? 에임이 좋다 그러죠. 에임이 그 에임이야. 알겠어? 조준점. 목적, 목표. 그래서 어떤 목적, 목표로? 나가서 놀겠다라고 하는 목표로 자기 일을 빨리 끝냈다. 42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43, 44, 한번 두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끊어보겠습니다. 끊으시고요. 문장 성분까지 한번 써보세요.
처음에는 연필로 하라 그랬습니다. 연필로 하시고 나중에 틀린 거 고칠 때 빨간 펜으로 하는 거야. 한번 끊어봐. 끊어봐. 예준이랑 같은 반이야? 예준이 반에서 어때? 착해.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착해? 그런 애가 아닌데. 그래? 안 알려주시죠? 왜? 영어가 아닌 것 같아. 영어예요. 영어예요. 아, 핸드폰 보는 새끼가 있네. 찾아보세요. 야, 단어를 찾을 때 네이버 사전을 쳐야지. 파파고를 키면 어떻게 했을 새끼야. 꺼 하지마. 내가 알려줄게. 자, 다 했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잘 보세요. 43번. Pearl 뭐예요? 그냥 펄이겠죠. 이것들 꼭 밤하늘에 펄 그런 것만 들어가지고 펄 하면 진짜 블랙 펄 배 이름이죠. 그래서 블랙 펄은 주어. 건넜습니다. 뭐를 건넜어요? 카리브해 캐리비안 해를 건넜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몇 형식? 3형식 알겠어? 그 다음 44번 가겠습니다. 야 이게 뭐야? 짱깨 하지 마. 짱깨라고 누가 해? 짱깨 하지 마. 취나. 그 잘 봐. 그 제가 이제 그 21살 때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가 중국인들이 엄청 많은 학교였어요. 근데 그 학교에 다니던 중국인들은 다 진짜 쌉부자였어. 그래서 우리 대학교 건물 있잖아. 단과대학교 건물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형한테 그 럼멍 형 중국에 있는 집은 크기가 어느 정도야? 라고 물어보면은 한 이 정도 해요 그러는 거야. 대학교 건물 가르치면서 되게 이제 부자인 사람들 많았단 말이야. 한 달 용돈 막 1,000만 원씩 받고.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그 내가 선배들이 장난치는 걸 봤거든? 선배들이 장난치는 걸 봤는데 선배가 그 중국인 학생한테 야 누가 너한테 짱깨 새끼야 라고 놀리면 말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누가 너한테 야이 짱깨 새끼야 라고 놀리면 말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막 실바 새끼 하면서 존나 싸우더라고 둘이서. 아무튼 짱깨란 말 쓰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예. 네, 어디서 이상한 말 하면 짱깨란 말 쓰면 안 돼. 예? 네? 뭐라고요? 예. 네, 해보겠습니다. 간다. 중국은 소비한다. 컨슘 소비한다. The most garlic. 가장 많은 갈릭이 뭐예요? 다행이다. 여러분들이 고1보다 다 고1 애들은 양파 이지랄 해가지고 제가 혈압이 엄청 올랐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마늘을 소비한대요. In the world는 알겠거든? 근데 문제가 뭐야? 얘가 뭔지 모르겠어요. Per capita. 그 여러분도 혹시 이제 그 중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이런 거 배우나? Meter per sec라고 하죠. 이 per가 이 per야. 얘는 per capita가 쓰세요. 1인당이라는 뜻이에요. 1인당.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마늘을 소비한다 라고 하는 거죠. 1인당. 중국이 1인당 가장 많은 마늘을 소비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4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나와 있는 전치사구를 아직 넘기라고 안 했는데 누가 건방지게 넘기고 있어. 야! 아래 나와 있는 거 봐봐. 전치사구를 수반하는 동사라고 나와 있지. 됐어? Remind A of B에서 전치사 of의 빨간 펜 동그라미. 그 다음에 provide A with B에서 전치사 with의 동그라미. 집중을 안 하시죠? 책에 눈이 가했다고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동그라미 잘 치세요. Thank A for B. for 동그라미. 이 for는 무슨 부야 거기다 쓰세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for. 그 다음에 네 번째 deprive A of B. A에게서 B를 박탈하다 of 동그라미. 오브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런 애들 어떤 애들이라고 하냐면 우리 천일문 시간에 배웠지만 우리가 얘네를 거기 한번 예쁘게 한번 표기해 봅시다. 분리, 제거, 박탈의 동사라 그래서 분리, 제거, 박탈의 동사라 그래서 뭐 rob, read 이런 애들이 나와요. 빼앗다 이런 애들. 그래서 빼앗다의 애들은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와? 목적어 자리에 somebody,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뭐야? 전치사 of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뭐를 빼앗았는지 사물 이야기가 나와. something.
됐어요. SB는 somebody의 약자고요. something은 그 물건이라고 해가지고 ST라고 씁니다. something. 됐죠? 그래서 먼저 사람 목적어가 나온다라는 거. 근데 이제 선생님 갑자기 그 설명을 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되거든. 얘들아, 랍은 빼앗다라는 뜻이야. 랍은 훔치다 빼앗다라는 뜻인데, 근데 이제 그럼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해? steal? 얘도 뺐다거든요. 근데 이제 얘랑 쓰임새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잘 봐. 얘는 목적어 자리에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물이 나와요. 사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전치사를 누구를 써야 되냐면 전치사를 from이라는 애를 써. from.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로부터 뭐를 빼앗다라는 말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from 뒤에 사람이 나와요. 됐어? 이거 가지고 혹시나 fake 줄 수도 있으니까 rob이랑 steal이랑 잘 구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rob이랑 steal이랑 잘 구별해 놓으시길 바래요. 네. 됐죠? 필기 다 했어? 아이고 잘했어.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 compare A with B. A랑 B를 비교하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전치사 with 대신에 누구 써도 돼? to 써도 돼. to. compare A to B 써도 됩니다. 알겠죠? compare A to B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substitute 거기다 쓰세요. 대체하다라고 쓰세요. 대체하다. 대체하다 A for B. 됐죠? A를 사용하는 겁니다. B 대신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동사랑 어떤 전치사가 같이 사용되는지 아니를 물어보는 그런 내용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는요. 여러분들한테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우리 이제 12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12페이지.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잘 봐. 12페이지. 12페이지 봤더니 여러분들 지금부터 몇 형식이 나와? 4형식. 4형식 잘 봐. 이거 내가 주목해라. 지금부터 4형식 내가 백날 첫날 설명해도 내가 장담하는데 1분 안에 틀리는 애 나온다. 알겠어? 지금 내 말 잘 들어. 내가 이렇게 내 말 잘 들어 해가지고 온갖 어그로 닦은 다음에 설명해도 장담하는데 1분 안에 틀리는 애들 나온다. 봐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지. 얘 해석 어떻게 해? 에게. 얘 해석 어떻게 해? 을로. 을로. 얘 해석 어떻게 해? 에게. 얘 해석 어떻게 해? 올로. 올로. 이렇게 해석하잖아. 됐어? 오케이. 자, 그럼 4형식이라고 하는 친구는 왜 목적어를 두 개 씁니까? 동사 해석상 목적어를 하나만 썼더니 어색해지는 친구들이 있더라. 됐어요? 진영. 나는 진영이에게 주었다. 말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뭐가 안 돼요? 뭐가 뭘 좋아해? 그쵸. 뭘 주는지 빠져 있어요. 강열. 나는 선물을 주었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빠져 있어요? 누구한테 주었는지 대상이 빠져있어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형식을 다른 말로 수여 동사라 그래. 주는 동사. 다 어떻게 돼? 에게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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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가 이제 주요 사형식 동사라고. 알겠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간목, 직목이 어순으로 나와야겠네. 가봅시다. 45번부터 52번까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끊어보세요. 끊고 문장 성부 써봅시다. 시간 2분 드립니다. 시작. 해석 안 써도 돼요. 어려운 학생? 네. 할 수 있어. 해봐. My grandmother까지. 할머니죠? 네. 그 다음에 sent 끊고 명사 두 개 나왔으니까 gift 랑 be 끊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애기열려. 애기열려.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야, 어떻게 맞춘 애가 하나도 없냐? 하나 있네, 하나.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없으신가? 근데 애들은 그냥 끊는다니까? 비둘기야, 비둘기. 비둘기야, 비둘기. 거기 새로운 학생. 학생 이름이 뭐예요? 이 민준? 민준 학생. 민준 학생 여기 시계탑 광장 가봤어? 네. 거기 비둘기 있어요 없어요?
몰라? 알겠어, 알겠어. 어, 끊어, 끊어, 열심히. 예준아, 민준이 괴롭히지 마라. 네? 괴롭히지 말고 잘 줘, 임마. 알았어? 응, 그래. 오정민, 왜 안 끊어, 다? 다 했어? 뭔가 이상한 거 없어? 없어요. 어, 없어요. 나 아직도 의문이야, 얘가 어떻게 100점 맞았는지. 잘 하긴 하는데 실수를 많이 하는 성격이신데. 자, 다 했어? 다 했으면 같이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이제 그 똥아니가 2분 줄게 시작! 여기 땅! 하면 이제 애들이 무지성적으로다가 사실 이렇게 끊지만 간다, 해서 정민, 해석해보세요. 네, 우리 하모니가 보냈어요? 나한테 선물을. 에? 선물에게 나를 보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되죠? 예.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너 왜 늦게 왔어? 30분 남았었는데. 뭔 소리야? 5시 수업인데. 5시까지예요? 네. 그래요? 네. 30분 딱 안 맞. 30분 넘었는데. 일단 들어와 앉아. 늦게 오지 마. 네. 알겠어? 네. 지금 너 기말고사 대비 기간이야? 아니지. 그럼 너 오늘 본문 외우고 갈래? 아니지. 빨리 앉아. 봐봐. 무지성적으로다가 학생들이 뭐라고 해? 우리 하모니가 보내서 선물에게 나를 보냈어. 말이 돼 안 돼? 내가 애기 열렬 100번 1000번만 해도 우리 친구들은 그냥 비둘기 마냥 간목 직목하지만 그러고서 이제 해석해봐 하면은 나에게 선물을 지네 멋대로 해요. 얘들아, 간목이 먼저 나와, 직목이 먼저 나와. 간목이 먼저 나오지. 그럼 이거 내가 말했잖아, 얘들아. 우리 이거 과정하는 동안에는 내가 일부러 중간중간에 틀린 문장 넣어놓는다 그랬죠.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네. 맞춘 애가 강율이 한 명밖에 없어요. 이거 그럼 이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네의 어순을 바꿔주면 되겠지. 됐어? 얘네의 어순 어떻게 바꿔? 비프트라고 쓰면 되겠죠. 아니면은 이제 얘를 전명구 처리하던가. 전치사 써가지고.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5번 끝, 그 다음에 4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영, 46번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넵. 너는? 쌤. 네. 셀이 팔다죠. 뭐랑 헷갈리는데요? 셀이 헷갈려. 셀이요? 네. 팔다죠. 팔다죠. 네. 너는? 팔다. 너 오늘 본문 외우고 가. 본문 외우고 가. 아니, 여러분들, 그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기간에 힘들었지? 힘들었지. 기말고사 시험 기간에도 힘들겠지? 네. 내가 덜 힘들게 해줄게. 와, 진짜 이거 봐. 진짜. 오늘 본문 미리 외우자. 3과.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야. 어때? 그럼 시험 기간에 덜 힘들걸? 너무 좋지 않아요?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틀린 사람들 오늘부터 3과 본문 꼭 암기시키고 갑니다. 해보겠습니다. 너는 팔 수 있다. can이라는 조동사가 들어가는데 판다. 안 이해가시고. 그래서 너는 팔 수 있어요. 그들에게 뭐를요? used cars. 뭐예요? 중고차. 중고차 팔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47번 하윤 해석해 보세요. 잘했습니다. 그는 건넸습니다. 뭐를 건넸어요? 그녀에게 결혼 반지를 건넸어요. 핸드가 동사일 때 무슨 뜻이야? 건네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 알겠어? 핸드 사형식 애기을 건네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8번 해볼까요? 48번 해보겠습니다. 왜? 네, 정민 해보세요. 아, 내 마음이에요. 미스터 캥 가르쳤다. 우리에게 영어를. 주어 동사 목적어 됐어? 주어 동사 목적어 우리에게 을를 희상 49번 가겠습니다. 시작. 아, 왜 하필 49번을? 왜 49번이요? 어디서 막혀요? 여기서 막혀요. 해보겠습니다. 요리사는 자주 보여줬어요. 네. 명작을 맞추네요. 그의 손님들에게 걸작을 명작을 자주 보여주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완벽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5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50번은 누가 해볼까? 50번은 우리 진영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영 해보겠습니다.
나는 네네네 네 해보세요.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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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의 여자친구에게.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쌤. 왜요? 약속했대요. 저 여자친구한테 네. 인형. 네. 네. 인형. 네. 인형을 약속했다. 인형을 쓰는 거 약속. 신나게. 그쵸. 이거 맞춘 애 한 명밖에 없어요. 지금 너밖에. 잘했어요. 이 문장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해요. 한국말로 하면 될 것 같죠? 여자친구에게 인형을 약속했다라는 게 말이 돼요? 돼요. 안 되죠. 한국말로 하면 될 것 같지만 인형을 약속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했어요. 야, 고딩들도 못 맞추는데 너가 맞췄어요. 야,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잘했습니다. 야, 뭐라고 하면 좋을까? Giving a dog. 뭔가 인형 주는 것을 약속했다라고 하시면 좀 더 자연스럽긴 하죠. 이게 한국말로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은 어색한 문장이라는 거. 알겠죠? 또. 오케이. 여자친구 있어요? 네. 여자친구 있어요? 네. 오늘 부모님 상가 시험 보고 갑니다. 그 다음에 51번 가겠습니다. 51번. 51번. 그렇게 질투하시면. 질투? 아, 내가 뭘 질투해요? 슈발, 나 질투 안 했는데? 그 다음에 5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준. 가봅시다. 빨리 하세요. 나의 자기는? 나의 자기는? 오, 그쵸. 누구세요? 아, 나가세요. 너 왜 늦게 왔어? 뒤질래? 너 빨리 여기 앉아. 밥을 왜 먹고 와? 여기 앉아, 여기. 빨리. 아, 빨리 들어가 앉아. 빨리 들어가 앉아. 나의 자기. 와이프가 무슨 뜻이에요? 아내. 아, 네. 왜 자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좋아요. 아, 물론 이제 말은 됩니다. 근데 이제 와이프하고 자기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와이프 아내라는 뜻이야. 아이, 야, 너 왜 늦게 왔어?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지금 수업할 때 시끄럽잖아. 왜 늦게 왔어? 뭐라고요? 왜 늦게 왔어? 밥 먹었어요. 그러니까 왜 밥을 먹냐고? 수업이 있는데. 학교 다녀왔으니까. 학교 다녀왔으면 밥 먹어? 네. 그럼 빨리 먹고 오면 되잖아. 엄마 맛 늦게 만들어줬어요. 아. 엄마를 방패로 쓰시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어휴, 잘했습니다. 예. 홍규야, 기말고사 때는 100점 맞기로 약속했잖아. 네. 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준아, 이거 해석 어떻게 돼? 아내는 나에게 커피를 타줬다. 잘했습니다. 나에게 커피를 타줬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갑목증목 체크 잘해. 알겠지? 지금 니네 이거 쉽다고 생각하고 되게 만만하게 보겠지만 갑자기 확 어려워지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52번 한번 해볼까? 해소라 해봅시다. 그들은 사줬다. 나에게 차를 내 대학 생활을 위해서. for부터 life까지 가로를 붙고 전명구. for부터 life까지 가로를 붙고 전명구.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53번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드디어 5형식 파트로 들어왔습니다. 5형식 파트로 들어왔는데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제가 5형식 가르칠 때 해석법을 나눠서 가르치거든. 잘 봐.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랑 뭐야? 명사, 형용사. 그치? 명사랑 형용사지. 보어 자리에 명사 나올 때랑 보어 자리에 형용사 나올 때가 해석이 달라져요. 알겠어요? 해석이 달라지니까 이거를 먼저 조심해서 한번 구별하면서 공부해보자고. 갑시다. 첫 번째, 보어가 명사일 때. 간다. 보어가 명사일 때 해석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줄게. 잘 들어. 주어가 생각한다, 부른다, 뽑는다, 만든다, 이름을 붙인다. 목적어 해석 어떻게 해? 대답 안 하면 진짜 오늘 본문 3과 암기시킵니다. 을,를. 자, 갑시다. 명사 나왔는데 얘가 명사 보어를 말하는 거겠지. 이 명사 보어는 해석 어떻게 할 거냐면 뭐뭐로, 뭐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뭐뭐로, 뭐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뭐뭐로, 뭐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오케이? 아이고, 졸려! 힘내. 3과 본문 암기시킨다. 협박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는 5형식일 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주어가 생각한다, 부른다, 뽑는다, 만든다, 이름을 붙인다. 목적어를 뭐뭐라고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하나 해볼까요? 해봅시다. 53번. 그는 만들었다. 야, 이거 해석 어떻게 해? 미. 나를 목적어. 나를 풀이 뭐야? 바보. 바보.
그치. 그는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 지금부터 잘 들어. 53번 문장 형광펜 치고, 53번 문장 형광펜 치고, 그 위에 나와 있는 51번과 이렇게 잘 연결해 놓으세요. 53번 형광펜 치고, 그 위에 나와 있는 51번 문장과 잘 연결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뭐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과정 끝내면은 니네 고등학교 3년 내내 편할 거야. 잘 들어봐. 주어 나왔어. 똑같이 make가 나왔거든. 똑같이 make가 나왔는데 지금 뒤에 나온 꼬라지를 보아하니까 명사, 명사, 명사가 두 개가 나왔어요. 됐어요? 얘는 그러면은 지금 사형식이라고 하고 명사 명사 나왔는데 사형식이라고 하고, 얘는 지금 명사 명사 나왔는데 오형식이라고 하지. 그치? 어떻게 구별해? 해석밖에 답이 없어요. 이게 바로 영어의 약점이야. 알겠어? 이게 바로 영어의 약점이야. 봐봐. 그는 나에게 바보를 만들어줬다. 사형식처럼 해석했더니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 다음에 이거 51번 한번 해석해볼까? 집중! 내 아내는 나를 커피로 만들었다. 말 돼? 안 돼? 이걸 오형식처럼 해석해봤더니 이상하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때 에게 을을이라고 해석하고 어떤 때 뭣뭣을 뭣뭐로라고 해석하는지는 바로 구별하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 해석밖에 없다고. 선생님, 그럼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니, 어렵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똑같아요. 홍규가 어느 날과 다름없이 배가 아파서 학원에 못 온다길래 배가 이제 아프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저는 아, 그래, 홍규가 배가 많이 아프구나, 진영이한테 한 대 맞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옆에서 이제 이 제 원어민 친구 알렉산드리아는요, 그 알렉산드리아는 승환, no fucking kidding me, 배가 어떻게 아파 할 거 아니야 나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배가 아프다라는 건 우리가 이 바로 사람의 스터믹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는 배는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배가 아니라 사람의 배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나에게 바보를 만들어줬다라고 해석했더니 말이 이상해. 그 다음에 나를 커피로 만들었다라는 말이 해석이 굉장히 이상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보고 명확하게 해석해내기 위해서 바로 지금 이 구문 과정이 필요한 거야. 알겠어? 하나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쓰는 사형식, 하나는 목적어랑 부어 쓰는 오형식,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내도록 합시다. 알겠죠? 53번까지 봤습니다. 54, 55, 56, 세 개 주동 목보 끊어보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시작. 아니, 그냥 끊기만 해. 위, 주어, S, 체크. 컨실러드, 오형식, VO. 그 다음에 U, 목적어, O. 그 다음에 U 뒤에서 끊고, A good friend, 보어. 보어. 자, 목적어 해석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을늘이라고 하라고 그랬지. 보어 해석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뭐뭐라고 해서 그렇지. 우리는 생각해요. 너를 좋은 친구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겠지? 집중해 잘 들어. 54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54번 간다. 54번 예준아, 얘네 해석 어떻게 하냐? 해석 잘하네. 오, 잘했습니다. 저번에 어떤 애가 내 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는 불러요 나를 뭐라고? 작은 호박이라고 부른대요. 됐어요? 엄마들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불러요? 그런 말 없어요? 그냥 등짝만 맞나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55번 가겠습니다. 아이, 나는 이름을 붙였어요. 내 강아지를 호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주어 동사 목적어 부어. 이해됐어? 그 다음 56번 선생님, 컨시더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야? 몰라? 간다. 우리는 형광펜 치겠습니다. Considered 형광펜, Considered 형광펜. Consider 어떻게 해석해요? 생각하다, 여기다, 고려하다, 간주하다. 네 개 다 쓰세요. 생각하다, 여기다, 고려하다, 간주하다. 생각하다, 여기다, 고려하다, 간주하다. 생각하다, 여기다, 고려하다, 간주하다라는 이 Consider라는 동사는요, 오형식일 때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컨시더. 목적어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O 형식이기 때문에 부어를 바로 써도 되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이 부어 앞에 어떤 친구를 쓸 수도 있냐면 to be를 써도 되고 as를 써도 돼요. 별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생략할 수도 있어요. 이것만 알아두면 돼. 쓸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다. 그럼 이제 끊어봤더니 우리는 생각해요. 자, 목적어에서 어떻게 을,를 이라고 하니까 너를 좋은 친구라고 생각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57번. 57번. 5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57번 갈게요. 많은 사람들이 일렉티드 뽑았어요. 뭐를요? 내 삼촌을. 뭐로 뽑았대요? 메이어. 시장. 그치, 시장. 마켓 아닙니다. 시장이에요. 시장이 뭐예요? 시장이 뭐예요? 사장님 지금 나 눈 맞추고 있잖아. 이 귀염둥이야. 시장이 시장이죠. 편하게 사시네요. 잘했습니다. 57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떤 경우가 올 거냐면 부어가 형용사일 때 볼 거야. 부어가 형용사일 때. 부어가 형용사일 때. 형용사일 때는 거기다가 빨간 펜으로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빨간 펜으로 같이 한번 써볼게요. 해석은? 해석은 부사처럼. 해석은 부사처럼 하시면 돼. 해석은 부사처럼. 해석은 부사처럼 하시면 돼. 해석은 부사처럼. 해석은 부사처럼 되다 보니까 애들이 실제로 이제 문법 문제에서 우리 내신 대비할 때 기억나? 5형식 부어 자리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라고 고르는 문제에서 우리가 형용사를 명확하게 써야 된다는 거 알죠? 부사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그거 부사 찍는 애들의 심리는 뭐야? 해석이 부사처럼 되니까 왠지 부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지만 부사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알겠어? 그 다음에 해석은 부사처럼이라고 홍규가 써놨네요. 됐습니다. 가보겠습니다. 58번. 그 아로마 센트. 센트가 뭐야? 냄새, 향기. 그치? 그 아로마 향은 만들어요. 나를 차분하게 만들어요. 됐어요? 차분한 하지 말고 차분하게. 해석은 부사처럼. 해석은 부사처럼. 오케이? 이 정도 해드리면 뭐 다 해드렸네. 갑시다. 우리 59번부터 67번까지 주동목보 끊어보겠습니다. 문장 성분까지 잘 필기 한번 해보세요. 마이 데디에서 끊어야지. 마이 데디잖아. 잘한다며? 에? 잘한다며? 뭐야? 영어. 저 원래 잘했는데요. 지금은? 지금도 잘하죠. 플리즈가 좋아하니까. 가로 볼까? 볼까요? 응. 아니, 플리즈를 볼까? 이거 무슨 문이야? 명령문인 거 아는데 주어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어떡해, 새끼야. 명령문인 거 아는데 주어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없어. 없죠. 생략했으니까. 명령문은 주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못 들었는데요? 들었는데요? 들었어요. You. You라고, you. You요? 응, 알겠어? You가 없어요. 아, 명령문은 주어가 you인데 생략한다고요. 아. 뭘 아요? 알아들었어. 아, 사와. 욕했어? 아니야. 아, 정재한테 시켜봐야겠다. 아, 정민이한테도 시켜봐야겠다. 세 번째 뭐죠? 희상시키라고? 알겠어. 그럼 너 때문에 희상시킬게. 학원에 안 온 학생들이나 늦는 학생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오늘 진영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안 받습니다. 엄유민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 끊어지던데요. 가지가지 합니다. 언제쯤 우리 중3은 제미니티를 벗을까요?
언제쯤? 고1 돼서? 어른 돼서? 30살. 그럼 내가 3년 더 고생해야 돼? 어. 자, 같이 한번 해보자. 59번. My older brother가 뭐예요? 형. 네. 뭐죠? 큰형. 그냥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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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보세요, 형. 형. 네. 형. 형은 만들었다. 데디가 뭐요? 아빠를 빡치게 만들었다. 됐어요? 형이 아빠를 빡치게 만들었대. 형이 있는 사람. 어. 어쩐지. 아니, 너는 형 아니잖아. 오빠잖아. 네. 형이라고 해요? 말래요. 왜요? 기분 나쁘대요. 오빠라고 부르면요? 네. 왜요? 기분 나쁘대요. 그래요? 어. 그 다음에 60번 자 갑시다. 주어 동사 목적어 뭐, 플리즈는 선생님 플리즈가 주어예요? 놀았어요? 야 봐봐 문장이 있는데 혼자 부사니까 혼자 카마 찍고 쓰인 거 아니겠어? 그럼 이제 애들이 물어본다고 선생님 플리즈의 품사가 뭐예요? 뭐겠냐? 혼자 쓰였으니까 부사겠지 묻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진 않을게. 혹시나 S라고 체크해 놓은 데 있을 것 같아서 혈압 오를 것 같아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이니까 이거 무슨 문이야? 명령문. 근데 이제 명령문에 주어 어디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나 물어보면 형이 빡쳐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 명령문에 주어가 어딨냐? 명령이 듣는 대상이 따로 있나? 그래서 명령문의 주어는 유고 유는 생략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좀 내버려 둬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나를 혼자 둬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도 죽을래? 한 번만 더 돌리다 떨구면 죽는다 진짜 홍주. 어. 봐봐 여러분들도 지금도 막 그 이 성장 호르몬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방문 쾅 닫고 들어갑니까? 집에서? 그러고서 바람 때문에 세게 다친 거야 그래요? 아니죠? 그러지 마세요. 61번 가겠습니다. 이 문장의 오류를 잡아낸 사람? 잘했습니다. 두 명 해보겠습니다. 아이 자 시제 분석할 때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그래서 앞에 거 뒤에 거 봤더니 have pp니까 무슨 시제? 완료, 현재 완료, 됐어? 그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건데 비동사 플러스 원형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뒤에 지금 목적어 부어 나왔으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지. 그럼 consider로 고치면 안 되고 considering이라고 고치셔야겠죠. 됐습니까? 생각해왔어요. 내 자신을 행운이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주어랑 목적어 같은 경우에 뭐를 쓴다? 제기대명사를 쓴다. 제기대명사를 쓴다. 62번 가겠습니다. My boss. My boss. 사장님은요? 생각합니다. My boss. 사장님은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탐을. Unreliable. 무슨 뜻이에요? 대단. 막 던지네. 맞추면 초콜릿 드립니다. 쓸모없다. 위대하다. 일 잘한다. 믿기지 않는다. 부성실하다. 자, 가겠습니다. 자, 우리 단어를 한번 쪼개볼까? 여기서 뭐 쪼갤 수 있어? 언, 그치. 에이블. 에이블, 그치. 네. 그럼 이제 얘가 누굴까? 리얼. 릴라이. 아. 무슨 뜻이에요? 신현하다. 아, 그건 리얼라이즈. 얘 무슨 뜻이에요? 정말. 맞다 랠리 그건 RALLY고요 RELY 무슨 뜻인지 몰라? 얘가 DEPEND랑 같은 말인데 무슨 뜻이야? 그건 DEFENSE고요 의지하다 에 봐봐 의지하다 의지하다 의지하다라는 말이에요 써보세요 몰랐잖아 이 친구들아 이제 그래서 그 RELY라는 말에 뒤에 ABLE이나 IVORY 붙었어 뒤에 에이블이나 아이블이 붙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보겠습니다. 에이블이나 아이블이 붙었다라는 거는 품사가 뭐로 바뀌어?
형용사로 바뀌고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쓰셔야지 뭐뭐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뭐뭐 가능한이라고 해석이 돼요. 뭐뭐 할 수 있는 뭐뭐 가능한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이 reliable이라는 친구는 홍규야 reliable이라는 친구는 해석을 어떻게 할까? 얘랑 얘랑 합쳐봐. 그치. 의지할 수 있는 이라는 말이 되겠지. 근데 앞에 부정어를 나타낸 언이 붙었으니까 해석 어떻게 해? 의지할 수 없는. 의지할 수 없는의 같은 말이 뭔지 알아? unreliable 쓰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이에요. 믿을 수 없는. 여러분들 믿을 수 없는 대상한테 의지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의지하려면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어야겠지? 그치? 내가 그런 것들 생각하면 unreliable 신뢰할 수 없는이란 뜻이에요. 단어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62번 unreliable 보어였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생각해요. 탐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다음 63번 가겠습니다. 63번 여기 나와 있는 동사 found에다가 형광펜 found에다가 형광펜 found에다가 형광펜 간다. 예준 여기서 found 해석 어떻게 합니까? 알다. 알다. 잘 보세요. 얘들아 found라는 애가 5형식으로 쓰였어. 어떻게 알아요? 뒤에 구조를 보니까 목적어 보어 나왔잖아. find가 3형식이 아니라 5형식일 때는요 찾다 발견하다 하지 마시고요 쓰세요. 생각하다 여기다 간주하다 라고 해석하셔야 돼. 생각하다 여기다 간주하다. 생각하다 여기다 간주하다. 알다 해도 돼요.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뭐를요? 그들의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고 생각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 됐죠? 매우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complicated 무슨 뜻이야? 형용사 복잡한. 오케이. 63번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로 보시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64번부터 가겠습니다.